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회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 유인물로 전차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과학회의 2013년 12월 30일 현재 재정 상태와 동 회계 기간 동안이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중과학회의 수입의 대부분은 임원 참조금 및 회원 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는 학회 경비 및 학술조사 다이빙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현재 재정 상태와 동 회계 기간 동안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현금 수지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기 전체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중과학회 감사 조경희. 감사 결과 보고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 심의사항이 2013년에 대한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 이후에 2013년도 사업 실적 보고 및 결산 심의의 부분을 통과 되었습니다. 사업계 사업 실적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사업계획 총괄표입니다. 총회는 2014년 2월 22일 오늘 개최되는 걸로 예정하고요. 안건으로는 지난해 결산 및 사업 결과 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입법입니다. 2014년 학술 발표회는 2014년 2월 22일 개최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은 테크니컬 다이빙 현황만 이해했는데 발표자가 갑작스런 해외 출장을 해서 재정률 회장님이 수중생태 관광을 바꿨고 수중생태 세상도 인생태 회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학예 학술 발표회와 학술조사 다이빙은 8월 중 과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자 발표는 금년 10월 중 5일간 울진도는 강릉에서 20년 보고는 의생연구를 마치고요. 순서를 맞은 그 진행상황을 이제 기념촬영을 할 거예요. 이건 기념촬영. 근데 전부 다 나오셨거든요. 조금만 뒤로 세워서 자, 뒤로 2보. 다시 세요. 예, 지금 웃음도 들어갔고요.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 작년에 가구도 가기로 했다가 못 갔는데 올해 못 갑시다. 가구도. 파이팅 한번 할까 시간. 예, 누가? 그러니까 당선되고 저 그거 하기 전에 저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회장. 예. 그리고 회장이 알아서 가신다고 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시죠. 제가 수중과학회 하면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 수중과학회 파이팅! 이걸로 좀 밖에 오자고 계시죠? 너 이렇게 예, 신입회원들 축하합니다. 이게 술이요? 아니요. 그럼 뭐요? 정이요. 아, 이거 좀 알았으면 오늘 점심에 써먹는 거 같다고 뭐냐. 아, 무슨 거야?
동영상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걸리죠?